예, 2부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앞에 1부에서 세 분 전문가들께서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그래도 남아있는 궁금증들이 좀 있어서 그 궁금증들을 같이 해소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GVC, 글로벌 밸류 체인이 지금 상당히 많이 끊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잡히면 이 끊어진 또는 중단되고 있는 GVC가 바로 회복이 가능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역순으로 해볼까요? 조은 박사님께서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지평 박사님, 그리고 안유화 박사님, 이 순서로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공급의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이나 일본의 상황 전개가 더 중요할 수는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멈춰진다면, 스탑이 된다면 전 개인적으로는 바로 회복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게 그래도 뭐 공장 가동하는데 준비하려면 또 시간도 걸리고, 물론 이제 그런 시간들은 걸리겠지만 저는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유연성들은 많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특히 이제 제조업 쪽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 생산의 커피를 조정한다든가, 뭐 긴급하게 뭘 생산해야 된다든가 이런 쪽에서의 유연성 상당히 높아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수요겠죠. 공급은 문제가 없는데 수요가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가능. 왜냐하면 수요라는 게 투자도 있지만 소비인데, 소비는 GDP보다는 변동성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쉽게 이렇게 회복이 빨리 안 돼서 그렇게 되면은 공급망의 스트럭처는 유지가 되지만 거기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력이 수요에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생산력은 그렇게 빨리 회복이 되지 못할 거다. 예, 글로벌 밸류 체인의 공급은 회복이 빠를 수 있는데, 오히려 소비, 수요 쪽에서의 회복력이 오히려 더 늦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지병 박사님 동의하시나요?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기업 쪽에 보면은 중국에서 조금씩 코로나가 잡혀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에 따라서 현지 기업, 일본이나 한국 기업들이 가동에 들어가지만은, 농민권들이 이제 한번 사람의 이동이 차단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정상 가동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 그래서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진다라는 부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코로나라는 우려는 피크는 지나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어느 정도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사람 이동의 제한, 우리 기업들이 기술자를 중국 공장에 파견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차질을 빚는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시키면은 어려움이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이동 제한이 더해지고 있어서 현지 공장들에도 어려움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수요가 먼저 감소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가동이 율이 낮더라도 뭐 재고라든지 이런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부분이 뭐 그렇게 문제가 안될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고 수요가 회복됐을 때 똑같이 공급 사이드에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완전히 회복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시고요. 결국은 잠재적인 리스크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 결정 요인이 될것 같습니다. 안 박사님 아까 발표하실 때 중국의 중소기업의 복귀율은 한 60%에 불과하다. 언제쯤 100%가 될까요? 그리고 물론 그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언제 차단되느냐에 달려 있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이 결국은 GVC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그 사태가 우리 경제에 준 게 공급하고 수요 측면에서 보면 수요 측면의 충격이 더 큰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 간의 거리를 2m를 유지해야 되는 것과 경제라는 건 모여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걸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 소비 시작이 더 크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공급 사이드에서는 뭐 농민공들이 고향에 돌아간 사람들,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이 기회에 아예 안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원래부터 중국에서 농민공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도시로 오는 게 많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기업하는 외국 투자기업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직원을 구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한국 기업도 여기 산동성 오야에서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그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데도 사람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뭐 코로나가 끝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돌아오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이 사람들 평생 원래 고향에 돌아가서 아예 안 하다가 이번에 이 사태가 돼서 자기가 뭐 피동적으로 거기에 오래 가게 됐지만 이 기회에 아예 내가 농촌에서 더 적응해서 계속 남자라는 농민으로 굉장히 많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코로나 끝나도 올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이런 그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팩트리 기능에서 노동력이 부족 이 문제는 오래갈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뭐 지금 베트남 동남아 쪽에 또 월급 차이도 낮고 이러니까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이동이 시작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애플 사례를 보면은 그 폭스콘 공장이 지난번에 공급이 중단되면서 사실 3월 출시가 힘들어 지는 사태도 사실 있었는데요. 근데 그게 지금 폭스콘은 회복이 거기서 하고 있대요. 생산 회복을. 근데 이 기회에 다른 나라에 대한 이 포트폴리오, 생산 포트폴리오, 공급 라인을 더 늘리자라는 또 이런 기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수출을 공급에는 수출을 좀 변화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근데 소비는 좀 보험 불가능한 소비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수출 하나만 봐도 중국 수출이 클라이막스가 1월, 2월, 3월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코로나가 딱 이때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서 처음에는 어떠했냐면 중국 사람들이 수입하겠다는 거는 이행 불가능하다는 게 더 많아졌는데요. 요즘에는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어들은 이태리나 유럽에서 수입도 중국 거 못한다 자기네. 그래서 수출이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끝나도 보건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소비와 이런 부분들은 이게 계절성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소비가 불가능한 소비가 많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코로나가 끝나도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공급 사이드와 공급 사이드에서는 스트럭처를 변화, 특히 글로벌 밸류체인의 이동에 주목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비는 사실상 1년 내내 굉장히 보건 불가능한 타격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농민공들의 귀경 비율, 귀향 비율 그런 것들이 공개된 것들이 있습니까? 그 매년마다 그 중국에서 도시로 올라오는 농민공들이 그 과거에는 뭐 2천만 명 넘고 이랬어요. 근데 그게 네. 지금 줄어들어 4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사태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얼마나 뭐 700명이 돌아올 거냐 얼마냐는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만 굉장히 그 사람들이 생각을 바뀌는 계기가 된 건 확실한 거죠. 네. 네. 아까 발표하실 때 농민공들이 귀향해서 춘절 때 가서 부동산을 산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동산을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돌아가서 거기서 살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귀향을 하면 거기에 충분한 일자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지금 농민공들이 과거에는 토지에 대한 중요성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주로 도시에 와서 일자리를 찾고 번 돈으로 고향에 가서 땅을 사고 집 짓고 이랬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그 토지 농촌의 농민 토지에 대해서 1인당 배당을 해줘요. 토지 배당을. 근데 그게 산동성이나 저기 연해 지역 절강서 이런 데는 그 특히 신천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워낙 금값이다 보니까 토지 배당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생활이 무지하게도 많아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또 낙후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무슨 계기가 되냐면 농민들한테 내가 평생 생활, 내 생활을 보장할 거는 이런 국민연금이나 사회보험기금보다도 토지만 있으면 된다는 인식의 변화에는 충분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중국의 농민호석이 굉장히 가격이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무조건 도시호석이었는데 이제 중국 농민들은 농민호석이 중국에 호석이 있어요. 토지배당을 받거든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질문하신 것 중에 농촌에게 그만한 일자리가 있냐. 또 상당 부분 또 농촌 지역은 없어서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농촌도 많아요. 예를 들면 저 중서부 지역은 워낙 주변 산업이 별로 없고요. 생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이런 데서는 도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주변 도시로 가서 농민공이라는 생활을. 그러니까 도시별로 차이가 커요. 근데 분명한 거는 연해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토지에 대한 게 훨씬 더 수요가 크고요. 농민들이. 그다음에 이 경제가 굉장히 락후한 지역은 도시로 올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이분들이 지금 사실상 이번에 가장 큰 타격 받았죠. 네. 네, 재미있는 내용이네요. 네. 옛날에는 도시 호적 구하느라고 네.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렇죠. 네. 부동산을 나누어주는 농민 호적이 더 중요해졌다. 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네. 그것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귀향한 농민공들의 귀향 비율을 결정할 것이다. 네. 아, 새로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공급 측 글로벌 밸류체인 이야기를 하다가 수요 측으로 사실은 상당 부분이 넘어갔는데 수요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해외 수요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수요처였는데 결국은 수출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이 중요했고 또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나라가 미국이고 근데 오늘 우리 논의에서 미국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적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주원 박사님께서 중국이 회복되더라도 올해 적어도 서비스 부문, 즉 관광 부문의 회복은 그렇게 빨리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 이번에는 뭐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꼭 서비스 부문이 아니더라도 수출 부문,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 부분의 수요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해외 부분의 수요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시죠. 주 박사님 또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사실 수출이 감소할 거는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아마 3월은 잘하면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 뭐 3월부터 마이너스 몇 달간의 마이너스는 불가피하고요. 그거는 이제 명약, 완전히 팩트입니다. 예. 앞으로 나올 거는 몇 달은 그렇게 될 것 같고 이제 관광 수요인데요. 과거 우리 메르스 때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좀 많이 줄었던 적이 있었고 물론 사드는 약간 케이스가 좀 틀리긴 하지만 중국 정부의 뭐 보이지 않는 정책 영향도 있지만 그 관광객 수요들이 한번 이렇게 딱 떨어지면 복구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이건 전염병 이슈니까 사실은 중국에서 바이러스 확산이 멈춰지고 없어지더라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세계 시장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런 관광 수요가 갑자기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봤을 때는 그 중국인 관광객이 회복되는 데는 이제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1년 이상은 아마 조금씩 뭐 그 감소폭은 줄겠지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고요. 자 미국인데 미국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서 네. 과연 미국 경제가 얼마나 소위 말하는 그 불황을 겪을지 폭도 우리가 가늠하기 어렵고 뭐 나오는 얘기들은 뭐 1분기, 2분기에 마이너스 40% 뭐 전기 대비 그런 것도 있는데 솔직히 좀 오버라는 얘기 생각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그러니까 상당 부분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아마 개인적으로 미국이 GDP 쪽에 충격을 받는 건 2분기가 피크지 않을까. 예. 2분기 접어들면서 뭔가 이제 적응을 해갈 것 같아요. 사람도 바이러스에 적응을 하듯이 경제나 산업도 기업도 바이러스에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뭐 당장 GDP가 적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소 감소폭은 좀 줄어든다고 봤을 때 상반기, 그러니까 남은 상반기가 2분기니까 우리가 미국에 대한 수출도 상당히 안 좋을 걸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쪽도 그렇고요. 반도체는 좀 의견들이 엇갈려서 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현물 가격이 좀 떨어지는 큰 폭은 아니지만 떨어지는 추세라고 많이들 그걸 걱정하는 걸 봐서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아마 최소한 2분기 중에는 많이 위축될 가능성. 그게 이제 작년에 워낙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반도체 수요가 막 그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런 잠재적인 수요 증가 압력은 있습니다.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깐 좀 수담이 될 가능성. 예. 그것 때문에 반도체 수출도 좀 안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석유화학 쪽은 거기는 물량도 물량이지만 석유화학 수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유가입니다. 네. 단가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우리 주력 수출이라 그러면 지금 끌고 있는 게 반도체하고 석유화학이거든요. 그쪽 두 섹터의 수출은 최소한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들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유가가 떨어지니까 석유화학 가격은 오히려 마진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유가와 함께 같이 이 생산품 가격도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듣다가 지금 깜짝 놀랄 만한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반도체 잠재 수요도 늘어나지 못할 수 있다, 지체될 수 있다, 현실화되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2분기에 미국의 수요가 더 감소할 수 있으면 결국은 우리나라 수출도 마이너스로 갈 것을 예측하셨는데 그럴 경우 우리나라 경상 수지는 어떻게 됩니까? 경상 수지는 제가 이제 몇 년 전 통계이긴 한데 우리 그 원자재 중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를 연간 한 8억 배럴 정도?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좀 늘어났을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유가가 뭐 연평균으로 따졌을 때 전년 동기 대비 지금 거의 뭐 60불에서 20불 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당장 거기서만도 몇십억 달러가 이제 사실은 수입이 줍니다. 네. 다른 원자재도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서 경상수지는 좀 중립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출이 떨어지는데 수입은 지금 더 빨리 떨어질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이고 특히 이제 경상수지 쪽에서 서비스 수지가 우리가 이제 관광 쪽에서 사실 이제 적자율이 많이 발생했는데 뭐 그 연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수요가 더 많았거든요. 네. 그 우리 지금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거의 안 하고 있어서 거기서도 상당히 물론 이제 들어오는 것도 많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난다? 뭐 적자는 안 될 것 같고요. 혹은 흑자폭이 줄다? 요거는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수출 줄어들고 그리고 관광 수입 줄어들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은 지출 요인이 더 빨리 줄어들어서 경상수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지평 박사님, 수요와 관련돼서 또 보태주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결국은 실업률이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대량 실업이라든지 이런 사태는 조금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대책도 있고 재정 확대 정책의 효과도 고려하게 되면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1%대는 유지하지 않을까 그것이 뭐 1.5%에 가까운 수준이 될지 아니면 1%대가 가까운 수준이 될지는 불확실하지만은 1% 이상 정도가 한다면은 상반기는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반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를 생각할 때 이러한 사람의 이동 제한으로 인해서 억제되어 왔던 소비 수요가 조금
하반기에 되면서 상황이 좋아지면 반등하는, 조금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감소분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분야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에 소비를 안 했다고 하반기에 돈 많이 한다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뭐 호텔 같은 데도 뭐 그 시점에서 판매가 안 되면은 이제 재고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충격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세계적으로 수요를 생각할 때 세계 최대 시장이 된 중국의 자동차 산업. 그것이 지금 위축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추세를 본다면은 소소히 회복되는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소비가 구조가 변하고 있는 부분, 디지털화되고 원격 소비가 되는 부분이 하나의 트렌드가 잡혀가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IT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일본의 최근 반도체 장비 수출의 매출에 그나마 확대 기조를 유지하는 걸 보면은 반도체와 IT 분야의 경기는 결국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 않냐. 뭐 물론 충격을 받겠지만은 1년 통해서 보면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IT 수출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는 좀 회복세를 보일 수도 있고 또 유가의 문제는 물론 석유화학의 매출, 면목 매출을 키우면은 감소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마진이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석유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은 뭐 부정적으로만 볼 수도 없다. 결국은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유가가 굉장히 지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과거에도 이것이 점유율 경쟁이 되게 될 때는 굉장히 이제 가격이 폭락하는 패턴은 뭐 1차 세계 대전 이전부터도 네.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OPEC이랑 그러한 생산 조정에 러시아가 개입을 하게 되고 참여하게 됐는데 지금 문제는 셰일이 미국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자 연합에 미국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이거가 좀 초점이 될 수도 있어서 한없이 유가도 떨어지지 않지 않느냐 결국은 뭐 소소히 회복되는 부분이 이제 소비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저 상황, 유가, 환율, 금리 이 상황이 또 반등을 할 때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 중에 계절적 소비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또 온라인 비즈니스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IT 투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인도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박사님께서 일본 전문가시니까 추가적으로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일 갈등이 오히려 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한일 간의 갈등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상식이 되고 또 미중 간의 갈등도 이제 미중 간의 디카플링이 굉장히 이제 위험한 부분이다 이런 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뭐 견제계나 그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본하고의 협력이라든지 앞으로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고 우리가 신성장 산업을 계속 육성하기 위해서는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한일 간에는 어려운 부분, 역사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이익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서로의 이해와 서로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는 부분이 강화되지 않으면은 지금은 소강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이제 터질 수가 있는 위험 요인으로서 조금 또 남는 기간이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코로나19 때문에 한일 갈등이 지체 요인은 되지만 해결 요인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 박사님, 수요 관련돼서 아까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첨언해 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산업 측면에서 보충 말씀을 드리면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이 올해 유가 수요가 한 20% 정도 왕년에 비해서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가게들이 가장 큰 소비가 하나는 자동차 소비하고 부동산이거든요. 자동차 소비는 이미 지금 50% 이상이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치명타를 입은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수요도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이 지금 불가능한 정도로. 그래서 이게 다 이게 사실 이게 구정 기간에 보통 확 터지는 소비들 중사 스타일상 구정에 이렇게 좀 다 같이 기쁘게 좀 돈이 많이 써보자 뭐 돈을 많이 쓰는 이런 산업들이 다 이번에 직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에는 뭐 복원이 된대서 그러니까 코로나가 여름이 끝난다 예를 그래서 하반기에 올 수 있는 수요는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부동산 이런 수요는 굉장히 올해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 쪽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이라든가 디바이스 이런 산업의 수요 충격이 클 거고요. 그 다음에 좀 긍정적인 면으로 말씀드리면 그 중국에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신용인프라 쪽 특히 결론 내리면 안컴팩트 그러니까 비접촉 플러스 산업화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 앞으로 어느 쪽으로 변화가 가냐면 모든 산업에 비접촉 플러스를 해가지고 산업의 변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전통 산업들을 어떻게 비접촉화 할 것인가 관련된 산업들 그게 5G 인프라라든가 IoT 빅데이터 뭐 이런 쪽 뭐 예를 들면 온라인 교육이나 온라인 의료 그리고 서비스 측면에서는 중국은 지금 금융 수요가 워낙 커질 거야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중국의 9020 연령대 그러니까 30세 이하 이 친구들은 그 달에 벌어서 그 달에 다 써버린 친구예요. 전축이 없어요. 근데 이 사태가 이번에 중국 사람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켰냐면 금융 소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육시키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서비스 영역에서의 금융 수요에 대한 확대 이런 그리고 이번에 건강의료에 대한 이런 산업에 대한 수요가 중국에서 훨씬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의 내수를 개량했을 때 이런 쪽 산업은 우리가 안컨택트 산업적으로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 산업 마지막 소비 오는 데까지 그 전반적인 산업 체인이 새롭게 구조조정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중국의 산업 구조상의 변화도 상당히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첨언하실 게 있나요? 예, 없으시면 이제 마무리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코로나19의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 대응을 내놓지 않는 정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대응들을 내놓았고 미국, 중국, 유럽 모두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책 대응 적절한지 그리고 우선순위를 둬야 할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유의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지평 박사님께서 시작을 해주시고 안효화 박사님 그 다음에 마무리를 주원 박사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실업수당이라든지 어려운 연쇄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 몇 개월이 이제 현금 지원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이제 어려운 사람이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핀포인트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 사태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기업이라든지 사업이 망하게 돼버리면은 그 영향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자체가 없어지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기업의 유동성 지원이 중요하고 또 우리 기업들이 해외 활동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해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러한 자금 견색을 막는 노력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트렌드가 변화하고 구조가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디지털 경제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지 않을까. 재정적인 지원이지만은 이것이 코로나 이후에 자산으로서 남을 수 있는 부분에 투입하는 것이 그나마 재정 효율을 높이고 코로나 이후에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 뭐 여러 가지 원격 수업이라든지 원격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원격 근무 자체도 사실은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돕거나 아니면 5G를 활용한 원격 비디오와 같은 부분, 그리고 이번에 실감한 부분이 결국 국가 전체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탄탄해야 된다. 네. 유럽처럼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의료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느슨해지면은 그게 이제 갑작스럽게 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뭐 병원 수라든지 의사의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충격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핀포인트 대책,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 그리고 투자 면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이고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 특히 국민 안전과 관련된 의료 시스템에 대한 강화 강조해 주셨는데요. 안효 박사님. 네, 각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그게 동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인데요. 네. 그 이 코로나 샥은 동화 정책으로 불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 동화 정책이라는 게 특히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일본도 비슷하지만 간접금융 은행 대출을 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번 이 사태는 레버리지가 높은 국가,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 레버리지가 높은 가게가 파산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지금 쓰고 있는 동화 정책으로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동화 정책의 가장 큰 한계는 적시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게 시간이 시차성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재정정책인데요. 재정정책은 중요한 게 뭐냐면 정부가 탄탄하냐, 정부의 효율성과 정부의 빅데이터 컨트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뭐 중하층 소득의 계층에 대한 뭐 직접적인 자원 지급 뭐 이런 게 하고 있는데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갈 거냐가 중요하세요. 언제까지 돈을 줄 수가 있을까요? 미국에서 지금 1인당 뭐 1000달러 언제까지 그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빨리 해결되냐에 따라서 이 집행의 유효성이 결정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연말까지 간다 이러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지금 중요한 게 이번 사태 때문에 실업률이 엄청 나올 거거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한 10,000명 이상 실업률이 나올 거로 예상이 돼요. 그게 이 사람들에 대한 이 강구책의 교육은 뭐냐. 그게 돈을 줘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왜냐면 중소기업이 지금 일자리 80%를 해결해 주는데 중소기업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게 정부에서 돈을 줘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인 뭐냐면 동화정책과 재정정책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는 우리가 단기샵으로 봤는데 길게 보고 거기에 맞는 긴정책 펼칠 생각을 하는 게 더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들은 이 기회에
이제는 새로운 이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길게 가는 마음가짐, 길게 가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더 우선인 것 같아요. 네. 예. 짧게 대책을 내놓으면 되지 않겠는가 했던 시각에서 이제는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옮겨가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고, 특히 실업 대책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주원 박사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 조금 이제 정신들을 차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보편적인 지원이냐 아니면 타겟팅을 잡는 지원이냐. 아까 이제 이지평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타겟팅을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지원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제 근거로 두는 게 미국이나 유럽의 사례, 최근의 움직임을 얘기를 하는데, 그쪽은 그 헬리콥터 타고 이제 돈을 뿌린다고 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처럼 이렇게 타겟팅을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고용보험도 있고 의료보험도 있고 뭐 국세통계도 있고 지방세통계도 있기 때문에 타겟팅을 잡기가 되게 쉽습니다. 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지금은 보편적으로 뭘 한다기보다는 타겟팅을 잡는 게 제일 우선. 타겟팅을 잡아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취약계층, 자영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그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자리 손실입니다. 지금 정부의 일자리 손실을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 같아요, 정부도. 근데 주로 대책이 뭐냐 하면 이제 실업급여를 확충한다든가 어려운 기업들에 뭐 고용유지 장려금 주는 건데, 그리고 좀 더 이제 한 발 나와서 최근에는 이제 기업들의 유동성을 지원해 주는 건데, 분위기 자체가 그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도 일부 정부 기관에서의 자금도 들어가지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니들이 리스크를 안고 기업, 민간 기업들한테 좀 많이 확대해라, 이런 장려밖에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식의 정부가 민간 부분의 어려움을 보증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기업을 살리는 것이 일자리 정책의 가장 뭐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 기업들이 부도가 나거나 구조조정을 하거나 이런 걸 막아줄 수 있는 어떤 강력한 그런 정책들, 그게 아마 뭐 정부 지원이 될 수도 있고요. 뭐 하는 법상 안 된다고 하는데 하느니 회사채나 기업험 CP 등을 보증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쪽에 대한 지원도 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나오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나라의 정책들, 특히 통화정책 같은 경우는 방어적인 정책입니다.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목적들은 아니고요. 뭐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거나 경기가 좀 더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한 방어적인 정책인데, 자,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각국 정부들이 공격적으로 나올 거예요. 공격적이란 말은 경기 부양을 위한 그런 수단들을 동원할 텐데, 경기 부양은 재정정책으로 가능하고요. 그게 이제 과거에 우리 70, 80년대 토건으로 갈 건지, 아니면 5G나 이런 IT의 새로운 네트워크망으로 갈 건지, 아니면 지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갈 건지, 그거를 미리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기가 침체된 상태로 가만히 자연스러운 회복을 도모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좀 심각하고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가만히 냅두면 회복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나중에, 물론 지금의 얘기는 아니지만 이 사태가 진정될 때 경기 부양책을 뭐를 주력으로 삼을 건지, 이런 것도 우리가 정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연구자들도 그렇고 지금부터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보편적 지원이냐 타겟팅 지원이냐 라는 대안에서 일단 타겟팅 지원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일자리 대책으로서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기업을 살려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우리가 방어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향후 코로나19가 중단됐을 때 경기 회복을 빨리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부양 전략이 필요한지 그 전략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사실은 장시간 동안 세 분 전문가들 모시고 코로나19가 가져온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충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연한 불안만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세 분 전문가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구체화된 그림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지혜를 나눠주신 세 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이 포럼을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더벨 경영 포럼은 사실은 이런 시장과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 소통을 위한 중요한 채널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수요가 있을 때 계속해서 이 포럼을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시는 동안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잘 대응하셔서 다음에 모일 때는 모두 건강하게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020 더벨 경영전략 포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